기출 문제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B3셀 선택한 다음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가요. 사진이나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안쪽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사진 인화 관리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접수일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더블클릭하시고요. 인화 코드 선택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고객명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인화 구분 선택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이즈, 여섯 번째는 단가, 수량, 그 다음 결제, 금액을 선택합니다. 접수일, 인화 코드, 고객명, 인화 구분, 사이즈, 단가, 그 다음 수량, 결제 금액 순서대로 가져오셨다면요.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에서는 이제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접수일을 첫 번째 선택합니다. 접수일이 2017년 2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2017년 0201 2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3월 30일까지니까 작거나 같다. 2017년 03, 그다음에 30일까지 입력합니다. 조건을 다 지정하셨고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단가를 선택합니다. 1000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라고만 표현하시면 될것 같고요. 1000이라고 입력합니다. 1000을 초과한다,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접수일을 기준으로 저희는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라고 각각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릅니다. 마침 누르셔서요. 표 형태로 저희는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이 함수가 언급이 없다면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고객 등급이 오렌지 또는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등급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고객 등급과 오렌지와 블루를 각각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해서요. B2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오렌지 또는 블루라는 조건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 블루 고객 중에서 결제 금액이 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제 금액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요. 각각 크거나 같다 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오렌지 또는 블루인 고객 중에서 결제 금액이 만 이상이란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에서 인화 코드와 고객명과 접수일과 그다음 결제 금액 네 개의 필드만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요. 결과를 추출할 위치 B30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K23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작성하셨던 B25부터 C27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결제 금액까지 B30부터 E30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샵샵샵이 나온다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데이터 P4부터요. K23까지 선택합니다. 위쪽에 있는 필드명 포함하지 않고요. 범위 정하실 때첫 번째 셀부터 선택한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실 거고요. 인화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2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equal, 뭐뭐이고,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write 함수가 필요합니다. 인화 코드가 있는 B4를 선택하되 F4, F4 두번 누르셔서요. $B4라고 수정하시고요.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M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인화 구분에 가서요. 인화 구분 첫 번째 데이터 E4를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E4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값이 일반입니까? 라고 비교하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 두 가지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색깔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확인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의 데이터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와 고급 필터, 그다음 조건부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첫 번째 고객 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코드와 그다음에 결제 금액을 이용해서 고객 등급을 구하고 C4부터 C23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등급은 인하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G 또는 O이면 LV-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LV-2라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커서를 C4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고객 코드가 첫 번째 G 또는 O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이라는 함수, OR 함수 먼저 입력하시고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B4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하나를 추출한 값이 G와 같습니까? 쉼표. 다시 left 함수 입력하셔서 B4에 첫 번째 있는 값이 O하고 같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LV-1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요. LV-1을 입력합니다. LV-1을 입력하는데 1은 로마 숫자입니다. 한글 자음에 지읒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숫자가 나오고요. 로마 숫자 대문자 1을 선택합니다. 다시 쉼표. 조건에 만족했을 때 1번이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L, V, 다시, 한글로 지읒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요, 로마 숫자 대문자 2를 선택하고,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G와 O에 해당한 데이터는 1번이라고 나왔고요. 나머진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뒤에다가 우수 고객을 붙이실 건데요.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에만 우수 고객이라고 붙이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요. If 만약에요. 결제 금액이 크거나 같습니까? 5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큰따옴표 묶어서 빼기. 우수 고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큰따옴표 닫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우수 고객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 단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구분과 사이즈에 해당하는 단가를 표 4에서, 표 4, 여기 단가표에서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V루커, 그러면 사이즈에 해당한 단가를 찾을 거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일반인지 앨범인지 캘린더에 해당한 열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루커. 그 다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사이즈를 가지고 F4셀을 가지고 쉼표 찾아올 데이터는 아래쪽에 단가표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J27부터 M31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그리고 나서 열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열의 위치는 인하 구분에 따라서 일반, 앨범, 캘린더 열의 위치가 2, 3, 4가 됩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MA, TCH, 그 다음 인하 구분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 단가표에서 일반 앨범 캘린더의 위치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고요. 또 하나, 지금 그냥 제가 범위를 일반부터 앨범 캘린더 선택했기 때문에요. 일반일 경우에 일치하면 1이라고 나올 거고요. 앨범이면 2, 캘린더는 3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브이로컵 함수에서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냐? 1번은 두 번째, 앨범은 세 번째, 캘린더는 네 번째 열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플러스 1을 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이 참조하는 표의 위치를 사이즈부터 넣으셔도 돼요. 사이즈부터 해서 J26부터 M26을 찾으면 일반이랑 글자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지금 깜빡깜빡 영역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브이로컵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이즈와 이나 구분에 따라서 값을 찾아옵니다. 오류가 났는데요. 그거는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이룩컵 함수를 통해서 F4셀의 값을 영역에서 매추 함수를 통해서 열의 위치를 구했고요. 그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넣고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브이룩컵 첫 번째 찾을 값, 두 번째 찾을 영역, 세 번째 찾을 열의 번호, 마지막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M4셀에 갖다 놓으시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배송료 입력받는 값은 결제 금액 배송 방법이라고 입력합니다. 배송료는 배송 방법이 택배인 경우 if 만약에요. 배송 방법이 택배입니까? 택배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then 그렇다면 저희는 결제 금액에 또 하나 택배인 경우 결제 금액이 3만 원 미만입니까라고 또 물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한번더 다시 한번 아래쪽에다가 if 택배이라면 if 결제 금액이 3만 원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 배송료가 3,000원입니다. else if 아니 else 결제 금액이 3만 원 미만일 때는 3천 원.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한답니다. else FN 배송료는 3만 원 이상일 경우는 0원입니다. and if로 닫으실 거고요. 안쪽에 있는 이제 if 구문을 사용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배송 방식이 else if 택킥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배송 방법이 킥으로 보내는 겁니까? then 그렇다면 금액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FN 배송료는 12,000원입니다. 다시 직접 수령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else if 배송 방법이 직접 수령입니까? then 그렇다면 FN 배송료는 0원입니다. 이제 if 구문에 대해서 닫겠습니다. 라고 and if로 닫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if 배송 방법이 택배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택배인 데이터에 대해서 결제 금액이 3만 원 미만이라면 3천 원을 받을 거고요. 3만 원 이상이라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택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처리가 끝났고요. 이제 택배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배송 방법이 킥입니까? 그럼 12,000원. 다시 직접 수령입니까? 수령이 아니라 직접 수령입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수령이라면 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커서를 M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 사용자 정의의 FM 배송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서요. 결제 금액
배송 방법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요. 배송 방법과 그 다음에 결제 금액에 따라서 각각의 배송료가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접수일과 그 다음 결제 금액을 이용해서 월별 매출액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sum과 if와 months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C27의 컷을 갖다 놓으시고 sum 가로 열고요. if 함수가 있으니까 i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f 입력하시고요. 1월, 2월, 3월, 4월에 해당한 월을 구하기 위해서 months 입력하신 다음에 접수일이 있는 데이터 I4부터 I23까지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열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 1과 같습니까? 2와 같습니까? 값을 비교하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매출액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실제 합계를 구하는 거는 결제 금액을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결제 금액 K4부터 K23까지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합니다. 이제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다음에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if와 count a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날 구분별 이날 건수 나누기 총 이날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 이날 건수를 구한다면 앞에서부터 구하죠. 이날 구분별 이날 건수부터 구한다면 count 열고 if 가로 열고 그냥 count if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에서 count하고 if 둘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count 그다음에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이 이날 구분이 일반 그다음에 앨범 캘린더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 작업이 필요해서요. E4부터 E23까지 범위 정하되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이 데이터와 같다면 저희는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몇 건인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숫자가 들어있는 수량에서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G4부터 G23을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다음, count if에 대한, if에 대한 가로 닫고, count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슬래시, 전체에 대해서, count a.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나 구분에 해당한 데이터, e4부터 e23의 전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count a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자라도 개수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count a에서 이나 구분, e4부터 e23의 전체를 선택하고 절대 참조.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석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표시할 위치 B5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사진이나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안쪽에 테이블에서요, 저희가 가져오실 테이블은 문제에서 봤더니 사진이나 관리에서 첫 번째 고객 등급 선택하고 더블클릭, 이나 구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럼 세 번째 사이즈 더블클릭, 결제 금액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합니다. 네 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요. B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고객 등급이 보고서 필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인하 구분이 행 레이블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열 레이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감 영역에는 결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제 금액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요, 위치와 레이아웃은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순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10 곱하기 10이요. 가장 뒤에 있는 것 같죠? 3 곱하기 4, 4 곱하기 6, 5 곱하기 7이 돼서 10 곱하기 10을 뒤로 보낼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이동하셔서 끝으로 10 곱하기 10을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클릭하시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 제 화면에서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재 그림에서는 인하 구분 사이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셔가지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하시면 또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하시면 인하 구분 사이즈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요. 회계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통화 기호는 없이 회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C7부터 H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 가셔서요. 회계를 선택하시고 통화 기호는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단위 구분 기호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된 피벗 테이블 안에 자동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커서만 두시고요.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가 되어 있는 자동 서식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표 1이라는 자동 서식을 찾으셔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서식을 자동 서식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 분석 작업 다시 1번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를 이용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인하 관리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여기서 작업하는 작업은 부분합을 작업하라고 했고요. 부분합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하 구분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4셀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 했더니 앨범, 일반, 캘린더라는 순서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합하기 전에 정렬 작업 하셨어요. 이제 부분합하시면 되겠죠. 데이터에 가셔서 맨 끝에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보이신가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내용이 그룹할 항목이 되겠죠. 인하 구분을 기준으로 우리는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량과 그다음에 결제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수량과 결제 금액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제 부분화 작업하는 매크로 기록 작업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고 있고요. 단추를 H2부터, H2 영역부터 J3 영역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인하 관리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텍스트에다가 2월 인하 관리 보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부분합 작성하는 문제 분석 작업 두 번째 작업을 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계열, 약간 보라색 계열인 것 같죠? 보라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문제 봤더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봤더니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또한 데이터 랩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작업에선 닫기 버튼 누르고요. 그다음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가지고요. 값이 어느 쪽에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위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월별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X축에 대한 Y축에 대한 제목입니다.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을 선택하고요. 세로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제목에다가 매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세로 축에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은 0부터 시작을 하고 최대값이 80만이죠. 80만 입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 단위는 20만 입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표시 단위를요. 만 단위로 하라고 했습니다. 표시 단위를 만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단위 레이블이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그림 영역에서 작업합니다.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선택한 다음 채우기 색깔은 첫 번째 있는 흰색 배경 1번을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제가 다른 색깔 선택했나 봅니다. 첫 번째 있는 색깔 선택하고 닫기. 다시 차트 영역 테두리에 대해서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있네요. 그림자도 넣어야 되니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차트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러면 홈에 가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또 하나 글꼴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도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차트 제목 다시 한번 선택해서 글꼴 크기를 1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현재 작업한 차트 그림과 한번 비교하셔서요. 혹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하신 후에 수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프로시저 문제 작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셔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에 고객 정보 검색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편집 상태로 놓으신 다음에 고객 정보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폼이 보인다면 폼 초기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개체 폼에 고객 정보 검색 화면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가시고요.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OMBO 고객 코드에다가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 소스 연결하실 데이터는 P5부터 P23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럼 폼 초기화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작업하시기 전에 세 번째가 좀 쉽잖아요. 종료 버튼. CMD 종료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폼을 닫는 작업,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 고객 정보 검색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고객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가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요. 아래쪽에 고객 정보가 엑셀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객 코드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0입니다. 0의 값을 가지고 다섯 번째 행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플러스 5를 해주시면 첫 번째 사람부터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고객명은 D열에 있으니까 네 번째, 고객 등급은 C열이니까 세 번째, 연락처 다섯 번째, 마일리지 여섯 번째 해서 열의 위치는 숫자 값으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이제 CMD 검색을 클릭합니다. iRAW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iRAW라는 변수는 COMBO 고객 코드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이 있었죠. 처음에는 0이 나오는데 첫 번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5를 했습니다. 네, 폼에다가 보여줄 때 보여주는 텍스트 상자 이름이 TXT 고객명은 셀즈 I로에서 기억하고 있는 행의 위치에 네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데이터가 고객 등급이었습니다. 고객 등급이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 연락처는 다섯 번째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마일리지는 여섯 번째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있는 값은 거래 건수라고 텍스트 상자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조회 작업입니다. 창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선택하고 검색하면 표시가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에서요. 거래 건수가 10 이상이면 고객명과 함께 님은 우수 고객입니다라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 비주얼 배지 가셔서요. if 만약에요. TEXT 거래 건수가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TXT 고객명 데이터를 가져온 값에다가 연결해서 님은 N% 한칸 띄고요. 그 다음 표 묶어서 님은 우수 고객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구문을 닫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nd if까지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고객 정보 검색에 10건 이상인 데이터가 우리 10010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민소희님은 우수 고객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일 거고요. 나머지 데이터, 고객 정보도 검색해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